케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곳.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이 모델은 예전에 똑같은 색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아직 이 다이캐스트 모델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만나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너무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람보르기니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벤타도르 SVJ는 한번 다이캐스트 소장을 보고 싶었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아벤타도르 SVJ 63 에디션 모델인데, 이 모델은 개인적으로 한번 소장을 보고 싶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람보르기니 뭐 12기통 라인을 또 웬만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디아블로 SV, 뭐 쿤타치 25주년 애니버서리, 뭐 그리고 무르시알라고 SV, 미우라, 그리고 아벤타도르나 아벤타도르 SV 등 한 대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벤타도르의 후기형인 하드코어 버전입니다. 일단 아벤타도르 S의 하드코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찌 보면 아벤타도르의 최고봉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 다이캐스트 리뷰 앞서 오늘 협찬해주신 JK 미니모터스님께 협찬을 받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이캐스트를 협찬해주신 JK 미니모터스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한번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딱 일단 30 스케일 제품인데, 일단 30 스케일 제품이지만 그래도 그 디테일은 정말 잘 살려줬어요. 이런 헤드램프도 보시다시피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트로 디테일하게 막으면 좋고, 그리고 람보르기니 특유의 그 각진 멋을 정말 잘 살려줬습니다. 람보르기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 디자인 때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람보르기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그 각진 디자인, 그 각진 디자인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근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우아하면서도 럭셔리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람보르기니는 약간 전투적이면서도 그 각진 그 이미지를 정말 잘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냥 디자인만 두고 봤을 때도 정말 잘 나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잘 살려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번 전면부도 보시면,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트로 디테일화가 막으면 좋고, 이런 사이드미러, 그 아벤타도르 특유의 그 각진 사이드미러까지 정말 퀄리티가 훌륭해요. 예, 아벤타도르 특유의 그 각진 사이드미러 디테일이나 에어 인테이크나 이런 프론트 립도 별도의 파트로 디테일하게 지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의 솔직히 측면부는 살짝은 좀 저가 모델이다 보니까 좀 2%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좀 아벤타도르 하면 좀 차차가 낮아야 되는데, 약간 앞쪽에 살짝 붕 떠있는 느낌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다 생각해요. 저도 이 다이캐스트를 소장하면서 느꼈는데, 살짝 붕 떠있는 이미지는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이런 데칼 디테일. 데칼 디테일은 정말 수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스커트나 이런 도어 트림, 그리고 이런 데칼 에어덕트까지 정말로 그 아벤타도르만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자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스포일러 파트도 되어있죠. 스포일러도 보시면 카본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카본으로 스포일러 파츠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스포일러 파츠나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 보시죠.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 배기. 아, 이거 배기는 빠질 수 없죠. 일단 이 배기 같은 경우도 설명해 드리자, 우라칸 퍼포먼트 때부터 여기저기 배기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우라칸 퍼포먼트 때부터 설치된 이런 배기 팁 디자인을 그대로 잘 살려줬고, 리어 디퓨저, 리어 디퓨저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줬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일단 이걸 보여드릴 것 같은데, 여기 오픈 기믹이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일단 32 스케일 제품, 오, 깜짝이야. 일단 32 스케일 제품이지만, 이거 오픈 기믹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 람보르기니 특유의 그 도어 열리는 기믹도 제안해줬고, 그리고 엔진 룸까지 디테일하게 제안해줬으니,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의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딱 페라리랑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확실히 같은 이탈리아 차량인데도 완전히 분위기가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같은 이탈리안 차량이지만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확실히 분위기 자체로만 봤을 때도 정말로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런 스티어링 제어이나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전투기의 실내를 보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페라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실내도 약간 좀 곡선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 람보르기니 실내는 완전 전투기를 탄 듯한 그 실내를 보는 듯한 그대로의 느낌을 잘 전해줬고,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 그리고 시트. 자, 시트도 보시면 완전한 버킷시트로 되어있죠. 진짜 하드코어 슈퍼카답게 버킷시트도 상당히
튀어나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면 조수석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가면 조수석도에서 보시면요. 이런 대시보드.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 시트도 역시 완전한 버킷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려야겠죠. 이 아벤타도르 SVJ의 한번 엔진룸을 보시면요. 이런 엔진룸 퀄리티. 이 엔진룸 퀄리티도 훌륭한데, 이런 V12 자연흡기 엔진의 그 디테일을 그대로 잘 살려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에 대해 토탈평가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저는 솔직히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만족스러운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외장재 퀄리티. 첫 번째로 이런 외장재 포인트를 그대로 실제 차량과 똑같이 제안해준 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내부나 엔진룸 퀄리티도 훌륭했지만,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차차가 높았다는 거예요. 좀 슈퍼카 모델 치고는 살짝은 아쉽게 차차가 높았다는 게 조금은 아쉽게 다가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를 나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이 다이캐스트를 협찬해주신 JK 미니모터스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비디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다이캐스트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얘네 생각 많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에다 저희 리뷰를 나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